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늘은 코로나19 특집 뉴스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방역 강화 등에 힘쓰고 있는 남양주시의 코로나19 대응책과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유증상 시 행동수칙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4시간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며 방역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 역사와 택시, 버스 승차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시죠. 남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별내동, 하도읍, 호평동 일대를 비롯한 지하철 역사와 택시, 버스 승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조강한 시장은 직접 소독기를 들고 방역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천마산역, 택시 승차장, 새마을금고와 농협에 이어 마성역 등 사람들의 손길,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빈틈없이 소독했는데요. 남양주시는 버스 승차장 및 철도 역사 등을 매일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하고 있으며 버스 내 방역 용품 배부를 완료하고 운행 차량에는 소독 완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곳을 운영합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기자간 전염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 환자 이동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차 안에서 신속하게 문진부터 검사까지 시행하는 서비스인데요.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빠른 검사를 위해 남양주제 1청사와 풍양보건소,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곳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조강한 시장은 화도읍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을 시연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는데요. 검사 과정은 1차 설문, 문진표를 작성하고 2차 검진, 측정 사례 분류에 따른 안내 및 체온 측정, 3차 검체 채취, 이 모든 과정을 차 안에서 시행하며 검사 결과는 전화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차 안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행동수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교 출근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두 번째,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주세요. 세 번째,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혹은 지역번호 120 또는 보건소로 전화해주세요. 선별진료소에 우선 방문 후 진료를 받습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가짜 뉴스.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 오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시청 홈페이지와 내 손의 남양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유증상 시 행동 수칙도 꼭 준수하여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양주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